자, 일단 아니, 선택해서. 이거 안 올려. 아니, 지우면 된다니까, 아무거나. 아, 지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 한다, 진짜. 하, 자. 제, 지금 유튜브. 네. 유튜브로. 뭐를 올리지? 유튜브 여기잖아요. 뭐를 올려? 네, 그래, 여기 올리기 하면서 올리기. 아까 똑같이 올리기. 이거 올리기 있잖아, 올리기. 아까 순서대로 올리기. 한번 선택 아무거나. 아, 여기서? 예, 예.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지금요. 뭐 찾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해라고. 갖고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정해. 그냥 제목에다가 국악 공연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냥. 지금 이거 뭐 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연습하는 거 지금. 갖고 해보고 난 다음에 밑에 이거. 밑에 설명하면 되고. 진짜로 그, 올리면 큰가. 네. 다음에 밑에 설명하면 설명하고 핸드폰 문의. 나중에 진짜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지워지죠? 다 지워져요. 그리고요 올려도 누가 쳐다보도 안 해요. 맨날 쳐다보도 안 떠. 한 장만 잠깐. 본인 거나 지금 뜨지. 본인 거나 보지 남들 절대 여기 안 뜬다고 백날 찾아도. 오케이? 근데 그냥 올렸다가 여기 이 사람한테 뭐 말할 것 아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때 지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왜 제 거 올렸어요 지우세요 그러면 그때 지워주면 돼요. 그 사람 소송을 안 거니까 뭐 소송 걸겠어요. 연습한 거다. 네, 그렇지. 그렇게 본인 걸 많이 올리지 해야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올리기 하세요. 굳이 혹시 좀 다른 거 찾아보면 연락. 다른 거 찾았어요. 비공개야. 그리고 옆에 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뜯어 안 해. 아닌데. 자기. 올렸어요? 어디로 찾으래 나는. 그 아까 그 진짜 올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올리세요. 그냥. 아니 연습 삼아서 네, 올렸고 찾, 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다른 안 나와요. 또 자 좀 더 알려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지.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자, 아니, 그러니까 버니 걸로 오세요, 버니 걸로. 여기, 여기 아이패드 하지 마시고, 버니 걸로. 자, 봐보세요, 이제. 앞 봐보세요. 지금 앞 봐보세요. 앞 봐보세요. 네. 거실장 봐야 돼요. 네. 자, 저거 똑같이. 네. 자, 바탕. 자, 바탕 하면 시작. 바탕 하면. 누르세요. 바탕 하면. 자, 바탕 하면. 네. 유튜브. 그 다음에 자, 여기 누죠? 자, 바탕 하면 시작. 바탕 하면. 저를 저를 보세요. 네. 자, 여기 내 계정. 내 계정. 그냥 따라서 하세요. 내 계정. 내 계정. 그 다음에 검색. 검색. 이게 뭐예요? 영상을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이거 플러스가 뭐예요? 올리기. 올리기. 영상 올리기. 딱 세 개 나오는 거예요. 네. 저 나오나요? 네. 네, 표현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보니까 여기를 바로 올리는 거고, 여기는 검색 찾는 거고, 네. 여기는 뭐예요? 내 계정을 찾는 거예요. 플러스 표시가 없지. 프리미엄이 아니야. 그게 기잖아, 그냥. 그렇게 따지지 마, 좀. 있으면 되는데, 이게. 틀리니까 그래 스마트폰이. 자 처음에 바탕 화면에서 유튜브 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저 따라서 하시라니까. 유튜브 화면 여기가 내 거고요. 검색 여기 자 갖고 내 계정 누르세요. 내 계정. 내 계정. 자 내 계정. 네. 여기 여기 내 계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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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 채널 여기 저 내 채널. 네. 내 채널. 네. 메모하세요 이렇게. 네. 자 처음부터. 바탕 화면 시작. 바탕 화면 내 계정. 내 계정. 내 채널. 내 채널. 자 채널 내 채널 눌러보세요. 네. 내 채널 누르면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채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네. 네. 내가 네. 내 채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요. 누를 것도 지금 내 채널
지금 만들어 있는 거지. 그게 만들어져 버닛 걸로. 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버닛 채널이 만들어져 있죠. 네. 자, 그리고 저 여기 봐 보세요. 자, 톱니바퀴. 네. 저 환경 설정. 시작. 네. 환경 설정. 여기 따라왔어요? 네. 어, 여기 눌렀죠. 저 환경 설정 하면요. 자, 나는 뭐라고 만들었어요? 명강산 명강 TV로 만들었잖아. 네. 내 누나는 뭐라고 만들었어? 김종희 건강도시 만들어놨잖아요. 형님 뭐라고 만들어놨을까요? 구학강산 TV. 그렇지,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걸 만드는 거야, 지금요. 네. 자, 앞에 봐보세요. 자, 여기 연, 여기 수정, 연필이 수정이야, 수정. 네. 자, 수정하기, 시작. 수정하기. 자, 수정하기 눌러서, 자, 앞에 봐보세요. 이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 건 틀려. 미국 건 보면 그 밑에 있는 게 앞에 나온다고. 네. 위에 있는 게 뒤로 나오고. 네. 그걸 거치는 거예요. 누나 거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서 버닝크 채널을 만드세요. 누나는 지금 뭐예요 지금? 행복 인생소. 그렇죠. 이름 누구? 밑에 이름 넣고. 아 밑에 이름, 이름 넣고. 돼? 그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도 만든 거고 어제 내가 만들었죠. 버닝크는 뭘 만들었어? 그렇게 넣는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그걸 그 출 뭐지? 다이렉트 직선. 그 뭐예요? 출판이지 알지? 그래 글쓰기 TV라든가 소통과 힘을 깨부고 예를 들어 글쓰기 TV라든가 책쓰기 TV. 네, 책쓰기 TV라든가 출판과 책쓰기 TV. 그렇죠. 인생은 그렇죠 그렇게. 확인. 아 확인.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과 91 단위로 최대 3번 변경할 수 바꿀 있습니다. 수 있어. 지금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뭔가 내가 더 필요하면 그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예, 누나도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네. 예,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봐봐요. 여기 두 번째. 설명. 시작. 설명. 여기 눌러서 본인 이름 하나 넣으세요, 여기다가. 네, 강의, 문의, 이런 식으로. 저도 밥 여기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제 설명, 내 유튜브 채널이 이런 채널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네. 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내 채널을, 내 회사를 홍보하는 거 똑같죠? 선발인 설정도 이거는 안 했는데, 뭐. 엔터 쳐도 되고요. 엔터 쳐도 다 엔터가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봐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저도 봐보세요. 엄청 늘어났잖아요. 몇 자까지 들어갔었어? 천자까지 설명했어. 천자. 그래서 내 세부 분야를 쭉 쓰란 말이에요. 형 같은 경우 이거를 쭉 쓰시면 되겠죠. 나중에 가셔서. 나도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이것저것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만, 이런. 그럼 나중에 할게요. 날치, 그렇죠. 지금은 이름만 넣어. 이름 넣고, 강의 문의. 예, 이것만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보면요. 그 파란색 있죠? 네. 파란색이 뭐야? 내거 유튜브를 공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남들이 절대 못 봐. 그럼 내 거를 공개하려면 어때요? 딱 눌러. 그럼 여기 색깔 없으세요, 색깔을. 클릭하면 색깔이 없어져. 클릭을 해, 그냥. 그럼 색깔 없어지죠? 또, 색이 다. 색깔이 파란색이 나와요. 그렇지. 비공개? 아, 다 공개해야지. 비공개 보면 안 돼. 남들이 안 보잖아요. 공개해야 누군가가, 이?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독도 안 하지. 다 공개를 해놓으라고요. 다 공개를 해놓으시라고. 그냥. 예. 그리고 누가 그래도 공개해라도 쳐다보도 안 해. 그만 하는데 누가 쳐다보냐고. 이게 공개? 파랗게 하는 게 공개 아니고. 그건 비공개. 예, 비공개. 네. 그리고 다 공개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럼 됐어요. 여기서 이제 내 채널이 지금 생긴 거야, 이제.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지금은 안 뜨지만, 나중에 뭐예요, 이제? 예, 이 앞에 이름 있죠? 네. 저 봐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이렇게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봐보세요. 네이버, 저 찾을게요.
네이버에서 이런 데에서 보니까 아 그냥 유튜브 틀게요. 자 여기 봐보 오빠 봐보세요. 오빠 봐보세요. 자 유튜브에서 어 검색에 명강사 명강사 명강 이렇게 TV를 검색하면 어떨까요? 어 이렇게 명강사 명강 TV를 치면 어때요? 앞에 봐보세요. 내 채널이 뜬다 이 말을 할게요. 이게 된가요? 네. 아, 영상이 몇 개 올려졌다. 다 떠 이렇게. 이게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유튜브 채널 이렇게 뜨게끔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되셨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누나는 뭐예요? 이제 김종희 건강 교수시면은 이게 유튜브 채널이 저렇게 뜨는 거야.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건강해요. 네? 일주일 정도 건강해요. 네, 몰라. 일주일 될지 2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내 것 유튜브 채널이 조금 지수가 높다. 예, 네, 조금 알려져 있다. 그럼 이렇게 상에 뜰 때가 있고. 그 만약에 경쟁력이 강해. 그럼 봐보세요. 내 거. 명강사, 명강사 TV 안 치고, 앞에 봐보세요. 그냥.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렇게 명강사 검색하는데 봐보세요. 이 명강사만 검색하니까 우에 떠요? 안 떠요? 네. 안 뜨잖아. 이재훈 떠보잖아, 지금요. 그럼 형님은요, 내가 지금 명강사 치려고 한 거야. 나한테 돈 줘야 돼, 지금. 보세요. 명강사 하면 돼. 형 것이 먼저 떠오르잖아. 시골 것 같은데 내 것 밑에 내려가고. 환장한데 열받으시더니. 방금 올리니까. 그렇죠. 지옥을 하더네. 왜 그럴까요? 내 유튜브 채널은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형님 유튜브 채널 올려야 되겠어요. 경쟁력이 강한 사람한테 올려달라 해야 되겠어요. 경쟁이 강한 사람한테 올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형님한테 이렇게 명강사 소개하고 내가 2, 3주만 받는 거야. 내 채널 올려주고. 뭐만 주세요. 여러분 MBC나 KBS에 내가 세바시나 강연 100도씩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강연 100도씩이나 세바시 들어가려면요 보통 500,000만원 주는 거야 이 강사들이. 나 한번 찍어달라고. 아 뭐만 이게 돼야 안 돼요. 불러달라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게 채널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글쎄요 그렇게 이렇게 돈 버는 사람 많아. 파워블로거들이 돈 버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게. 이해 되시죠? 그리고 아까 명단에 검색했는데 내 거 지금 채널이 떠 안 떠? 이제 안 떴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딘가 또 채널이 걸려 있잖아요. 쭉 내려가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되나요? 근데 명강사 명강이 TV 쳤을 때 제목이 있었잖아. 근데 명강사 검색하니까 내 채널이 한참 밑에 있잖아요. 제 말 좀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나가 김종희 건강이 쳤다 해서 이게 안 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이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영상을 자주 올리면 지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제 말 좀 이해 되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무대표로 올려야 되겠어? 안 올려야 되겠어? 올리란 말이야. 아무거나. 내가 올렸을 때. 그렇지. 자, 뭐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자, 바탕화면 시작. 바탕화면. 보세요. 바탕화면. 바탕화면. 내가 이제 초보자 수준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이. 자, 바탕화면. 바탕화면. 그럼 뭐가 알아요? 유튜브 선택. 그럼 방금 내 계정. 내 계정. 아니, 그럼 여기 올리기요. 올리기. 바로 올려보려고 할게. 영상 찍어서. 오케이? 네. 그래서 영상이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많으면 이겨. 저를 봐보세요. 저를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요. 내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봐보세요. 저는 제 영상을 벌써 1,000개 넘게 찍어놨어, 1,000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1,000개를 찍을 수 있도록 이 여기 기가가 내 거는 500기가. 이 사람들은 막 60기가나 30기가밖에 안 되니까 많이 찍으면 지워야 돼. 맞아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럼 핸드폰을 뭐로 바꿔? 노트 8 시작. 노트 8. 네. 노트 8이나 노트 9. 지금 노트 10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노트 8이나 노트 9는 공짜야. 지금 가면. 공짜다, 공짜. 핸드폰이요? 네, 공짜, 공짜. 노트 8이나 10? 네, 노트 8 아니면 노트 9. 노트 10은 비싸. 지금 나온 거니까. 이게 노트 8은 거의 아예 공짜로 해줘. 어떻게 해주냐? 만약에 돈을 만약에 그걸 다 줄이고 나면 한 3, 40만 남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달라붙은 또 뭐예요? 내가 카드 하나 팔았어. 그 사람 그 카드를 거기서 그 하나 그 뭐지?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씩만 10개월 전 쓰면 핸드폰이 공짜예요. 그러면 3, 40만 내고. 뭐만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자기 카드를 가입시켜서 자기 걸로 써라고 해서 이렇게 공짜로 만들어줘. 거기서 다 알려줘, 그렇게. 근데 어차피 카드 쓰는 거, 그 카드에서 3, 40만원씩 쓰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 노트는 500기가 나. 그렇죠, 500기가. 근데 그게 엄청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찍는 거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찍을 분들은 빨리 노트 8로 바꿔버리라고.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선택해서 이제 올리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영상을 자주 찍으라고, 이렇게. 네. 네, 자주. 가서 어디 가서 경치 좋은 거 찍고, 뭐 아무거나 찍어서 아무거나 그냥. 저도 이렇게 찍어 놓고 보세요. 엄청나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가 찍으면 다 멀쩡하게 할게.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유튜브 그 영상 많이 찍은 사람이 결국은 승부거나. 그 뭐예요? 내 것만 찍지 말고 남의 거 찍어주라고. 아까 보세요. 바로 찍어서 올려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거 뭐예요? 메모하세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영상, 그 유튜브 영상. SNS로 홍보하기. SNS로 홍보하기. 내가 다음 같은 건가? 자, 무슨 말이냐면, 보이나 혹시? 네, 했어요? 네, 알았어요. 뭘 쓰고 싶은 분들은 홍보하기. 자, SNS가 뭐예요? SNS가? 소셜. 자, 봐보세요. 앞에. 자, 보세요. 오빠가 또 설명해줄게. 내가 자, 유튜브에 보세요. 자, 유튜브 클릭하세요. 서로 다 유튜브 클릭했어요? 일단 하고 내가 정리도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시작. 유튜브 내 계정. 내 계정. 내 계정. 내 채널. 내 채널. 오케이. 내가 됐죠? 네. 그럼 번이 영상 찍은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네. 자, 그럼 번이 영상 찍은 거를요. 네. 자, 저는 이재원 거를 클릭할 거예요. 자, 클릭하세요. 네. 영상 클릭했죠? 네. 클릭해요. 영상 클릭해. 네. 자, 클릭하면 오빠 봐봐. 오빠 봐봐. 오빠 봐봐. 네. 자, 이 공유 한번 눌러서 공유. 네. 야, 누르니까 일자가 올라가? 올라갔죠? 네, 네, 올라가요. 올라갔죠? 네. 두 번째 봐봐요. 네. 여기, 오빠 봐, 좀 어려워요. 네. 댓글 달기가 여기가 있어.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봐봐, 오빠 봐봐. 이따 오빠 봐봐. 네. 여기 쭉 올려볼게요. 쭉 올려보면, 네. 쭉 올려보면, 밑에 보면 쭉 네. 올려보면, 댓글 달기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네. 댓글 달기. 네. 여기다가, 보니까 댓글 하나 달아. 네. 영광입니다. 멋집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저는 명강사님 추천합니다. 결정해. 이거 하나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아야 돼, 내 말에, 이제. 왜 이런 거 해라 할까? 지수 올리기 위해서, 지수. 본인 지수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벌써 다시, 영상을 클릭하세요. 영상을 딱 때리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네, 영상을 때리면 위로 올라가죠. 네. 이게 보이게 하라고. 이게 보이게. 네. 여기 보여요? 네. 보여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구독을 만들라는데 하고 남들한테 가서 구독해 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내 그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봐보세요. 유튜브 내 채널에 있는 시작. 유튜브 내 채널에 있는 영상. 영상. SNS로. SNS. 홍보하기. 홍보하기.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자 보세요. 옆에 봐봐 이게. 공유 시작. 공유. 보이나요 공유? 네. 공유 눌러서 공유. 자, 공유 눌렀죠? 네. 오케이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카카오 스토리 시작.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뭐 엄청 나오죠. 이게 SNS다 이 말이야. 네. 좀 이해 됐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상을 이런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데 내가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그 영상을. 자, 오늘은, 자, 여기 카카오톡 눌러봐. 카카오톡. 카카오톡. 자, 카카오톡 눌러봐. 자, 카카오톡 누르고, 옆에, 이, 그, 버닛 거를 하면은 만들지만 채팅 눌러볼까, 그냥 채팅. 채팅 눌렀어요? 네. 채팅 누르고 난 다음에, 자, 봐봐요. 여기 제가요, 523명 버닛 거, 523명 방. 523명 방. 네. 거기 체크해보세요, 체크. 523명 체크. 아, 이제 내 방이니까. 523명 체크하고 확인. 이거 확인해서 확인. 523명만 체크하고 확인. 523명만 체크. 523 없는데, 나. 523명. 초대가 안 됐나 봐. 530. 여기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슬람 아니야. 아니야? 아, 송금선이네.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아, 500. 네, 여기 맞아. 어, 내 거, 내 거. 500, 몇 명만이야? 523명만 맞네. 아, 거기에 이게 올라가버리네. 올라갔어, 지금. 다. 자, 거기에 다 클릭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자, 넣었죠? 네. 자. 자, 이렇게 다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지금, 이렇게 넣어서 내가 김여욱이 나오잖아요. 네. 김종인이 올라왔고, 네. 또 누구 올라왔어요? 왜 안 알려서? 523명 거. 왜인가? 하여튼, 내 거 방, 내 거 방. 너 내 방이 뭔지도 아직 없냐? 올라왔고, 오케이. 자. 자, 다 올라왔네, 이렇게요. 왜 이인 아닌가 내 거? 올라왔잖아. 이 사람 거 찍었어? 아니, 근데 내 거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올라갔지. 내 거 올리라고? 네 거 올려야지. 아, 진짜. 네 거 올려야지. 왜 남의 거 두고 올리냐, 내한테 지워야 그러네. 아니, 내가 빨리 지워야 돼. 내가 빨리 지우면 되지. 아니야, 지웠어. 버닛 거 올리라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오빠 봐보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봐봐. 내가 만약에 김종인 눌렀어. 네. 여기 김종인 여기를 누른가 동시에 어때요? 여기를 누른가 동시에 뭘까요? 누른가 저에서 올라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무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에서 올려라고. 봐봐, 한 명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뭐예요? 여기 좋아요 눌러줘.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독 눌러줘. 구독. 똑같이. 오케이? 아니, 가서 또 댓글도 달아주고. 지금 뭐 다시 한 번. 이제 다시 설명. 자, 다시. 자, 지금 메모하세요, 다시. 메모. 유튜브 내. 자, 유튜브 내 채널. 유튜브 내 채널에 있는 영상. SNS 홍보하기. SNS 뭐예요? SNS 뭐예요? 어,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그 다음 밴드, 그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등으로 퍼날르기. 이렇게 써져놨네. 퍼날르기. 그쪽 공유한다, 이 말, 공유하기 등으로. 공유. 공유하기. 네. 그럼 어때요? 아까 카톡으로 갔으니까 카톡에 가서 이제 한번 눌러주면 어때? 예를 들어서 내 거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 가서 뭐예요? 공유해주고, 구독해주고, 댓글 달아주라. 네. 자기가, 자기 거에다 자기가 해도 돼. 어, 그렇지. 내 것도 해가고. 남이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해 됐어요?
아, 내가 그 설명을 하면 머리 아프다, 그러지? 이건 이렇게 딱 눌렀는데, 아까 내게 올라간 게, 내 채널에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던 좋아요를 눌렀더니, 그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SNS를 가서, 그렇죠. 내가 올린다고? 그렇죠. 아니, 지금 좀 했잖아. 이제 다시 또 보세요. 처음부터. 네. 자. 좋아요를 눌렀더니 제 거로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아, 좋아요 동영상. 자, 또 보세요. 좋아요를 표시한 동영상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딱 나오죠. 자,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까 올린 적 다시 한번 이제.